네,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봅시다. An economic theory of says low. 여기서 of라는 표현은 뭐뭐라는 정도의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say의 법칙이라는 경제 이론은 holds. 여기서 holds라는 표현은 주장하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Everything, 가로 한번 치자. That's made.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will get sold. 팔리기 마련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팔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말이 되니? 만들어지는 모든 물품은 팔린다. 이거 조금 어불성설이지, 그치? 뒤쪽 봐볼까? The money. 아, 어불성설이 무슨 말인지 모른가?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자, 돈입니다. 가로 한번 쳐보세요.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생산된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돈은 맞냐? 다시 이 that's라는 표현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nything이 단순이니까 뒤쪽에 that's라는 단수 동사로 이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생산되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나오는 돈은 is used to buy. be used to 동사 원형 형태 보이시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정도로 의미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 돈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물품을 사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뭐가 있을 수 없다?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2번 선택지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뒤쪽 문장이 어떤 구조를 취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situation이라는 선행사는 분명히 우리가 봤단 말이야. 맞니? 뒤쪽 볼게요. A firm. 한 회사는 알아낸다. 접속사라는 것을. It can't sell its goods and so has to meet dismiss workers and close its factories. 자, 다시 그 회사가 그것의 제품을 팔수 없다. 그래서 has to dismiss, 해고해야 된다. 누구를?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고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 뒤 문장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which 자체는 틀리다고요. 굳이 바꾸자면 뭐로 바꿔야 된다? in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꾸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걸 우리는 관계 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뒤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 where이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로 바꾸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회사가 이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직원을 해고하고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한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지. 왜? 모든 물품은 다 팔리니까요. 여기까지는 달락 한번 나눌게요. 연결어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recession 어떤 경기 후퇴라든지 혹은 unemployment 실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맞죠? picture 여기서 동사 형태입니다. 상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지출의 정도를 상상해 보자. 뭐처럼 like the level of water in a bath 어떤 욕조 안에 있는 물의 높이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자, says law applies. say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because now 나와 있니 뒤에 주어 동사 형태 나오면 되겠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수입을 뭐 하는데? to buy things. 어떤 물품을 사는데 그들의 모든 수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say의 법칙이 사용된다.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눌게요. but 이라는 연결어 또 나와 있네요. 하지만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don't spend all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뭐 하면서? Saving some of it, 그 돈의 일부를 모으면서 대신에. 맞아요? 여기서 it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money라는 친구를 그대로 받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it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7번 문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say의 법칙을 안 되는, 반증하는. 맞아? 이게 틀렸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나와버리잖아. 맞아? 앞에 세이의 법칙은 뭐였어? 모든 돈은 쓰여져. 모든 물품은 팔려. 그러므로 경기 후퇴는 없어. 근데 한 직장인이 생각해봐. 돈을 안 쓴다니까?
내가 돈을 저축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누고요. 세이빙부터 맨 마지막까지 한 단락 맨 마지막까지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all a leakage 뭐다? 누수다. 뭐의 누수냐? of spending from the economy 경제학의 입장에서 경제의 입장에서 지출의 누수다. 밑줄 한번 쳐내버리자. leakage라는 표현 이거 빈칸으로 뚫어내버리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 겁니다. 지출에 대한 누수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경제학 입장에서. 왜? 안 써버리니까. 아마도 당신은 you're probably imagining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imagine 보이니? 목적어 다음에 ing 형태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당신은 아마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물의 높이가 지금 falling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즉 so there'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어디에서 경제에서 지출이 적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that would mean 그것은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회사들이 for producing less 덜 생산하고 dismissing some of their workers 그들의 직원들의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이 전체적인 글은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사실 문법 문제, 어법 문제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위치 이런 거는요, 그냥 쓱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정확하게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뒤쪽 문장이 완전한지 혹은 불완전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이 맞나 틀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죠. 이해하셨습니까?